넥스인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와우, 그 좋은 설명이네요. 두가 더즈로 변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네요. 오케이, 좋아요. 자, 데드만 he가 되는 게 아니고 my dad가 통째로 he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he makes 하고 똑같은 규칙을 봐야 된다. 자, 기본 문장 나왔고요. 얘를 가지고 이제 묻고 답하기 시작합니다. Does my dad 그렇지. Does my dad make ice cream? 오케이. 뭐하고 똑같은 규칙 하면 돼? 어떤 거하고 얘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does he make ice cream? 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물어봤으니까 대답합니다. ice cream. 그렇지. Your dad doesn't make ice cream. 뭐하고 똑같은 규칙? No. He. Doesn't 그렇지. No, he doesn't make ice cream. 하고 똑같은 규칙. Very good. 계속해서. 그러면 도대체 이런 거안 맞는다 했으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보네요. make? 그렇지. What does my dad make? 그렇죠. 뭐하고 똑같은 규칙? What does he make? 그렇지. What does he make? 하고 똑같은 규칙. 그랬더니 대답해 주네요. Makes 그렇죠. 쿠키즈 해야 되겠죠. Your dad makes cookies.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cookies. 그렇죠. 그렇죠. 뭐하고 똑같은? 안만 길어봤자 적용. cookies. 그렇죠. He makes cookies 하고 똑같은 규칙. 자, 이렇게 대화가 하나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문장이 나왔어요. 오케이. 기본 문장. Ice cream. 그렇지. He is making ice cream. 자, 그러면 make하고 making의 차이에 대해서 세롬이가 얘기 좀 해주세요. make는 무슨 뜻인데? 만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시인데? 하다시. 하다시인데, 이 세상 모든 하다시에는 뭐를 붙일 수가 있다? ing. 그렇죠. ing 붙였어. 그러면 그냥 재미로 붙인 건 아닐 거고 뜻이 조금 달라지죠. make는 만들다인데 making은 무슨 뜻이다? 만드는 중인. 그렇죠. 만드는 또는 만드는 중인. 자, 그러면 하다시가 바뀌었네.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어떤 시요? 그렇죠. 어떤 시로 바뀌었죠? 어떤 사람들, 아이스크림 만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달리는 중인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러닝맨이죠. 메이킹, 만드는 중인.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어떤이란 말을, 어떻다로 바꿔주고 싶어. 그럼 어떤을 어떻다 해주고 싶으면, 이 어떤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비동사를 넣어요. 그렇죠. 앞에다가 비동사를 아니다 다를게 이렇게 넣어줬네요. 그래서 그는 만드는 중이다가 됐죠. 그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이다. 아주 대답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 기본 문장을 가지고 이제 묻고 답하기 합니다. Ice cream? 오케이, 난리가 났네요. 그쵸? 틀렸습니다. 자, 다시 내가 이 문장을 왜 보여줬겠어? 자, 그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이다가 뭐였어? He is making ice cream. 그러면 이 다음 문장, he is making ice cream이 이 문장이었고, 예, 다음 문장은 이 문장을 묻는 말로 바꾸는 거죠. 그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이니?
자, 그래서 새롬이 조금 더 공부해 보는데 목표는 왜 do he making이라든지 does he making 하면 왜안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